그렇고 이번에 나비도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나비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아, 예쁘게 춤을 추는데 공중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와, 아름답죠. 예, 이렇게 홀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들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방박사입니다. 오늘은 과학실험 키트 전문 쇼핑몰 사이언스캠프에서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폰 홀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키트를 열어보면은 재료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예, 레이저 커팅기로 절단한 보드롱이죠. 예, 보드롱과 또 OHP 필름처럼 투명한 예, 투명 필름. 그리고 요거는 양면 테이프인데 제가 별도로 따로 준비한 겁니다. 완성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투명 필름이 요 안에 들어가고 요게 하판입니다. 하판. 자, 여기는 상판인데 이렇게 튀어나왔죠. 예, 상판이 볼록하게 이렇게 옆에서 보면 튀어나왔습니다. 잘 끼워지게 하려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했고, 자, 하판은 옆에서 보면은 면질면질합니다. 나중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게 굴곡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튀어나온 부분과 평평한 부분을 잘 구별해야 될 텐데, 자, 여기 보면은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상판으로 가야 되고, 예, 조금 나온 부분은 하판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게 잘못 났네요. 자, 이렇게 놓아야 됩니다. 여기는 한 개 있죠, 구멍이. 이렇게 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씩 양쪽에. 그리고 여기는 홈이 두 개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있는 것과 한 개 있는 것. 한 개 있는 것은 좌우에, 그리고 두 개 있는 것은 뒤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판 이렇게 끼워집니다. 그럼 여기가 하가 되겠죠. 자, 그럼 만들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드는 방법 첫 번째, 요 투명 필름을 먼저 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고 또 두 번 접고 세 번 접고 안으로 접게 됐어요. 자, 이렇게 접으면은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 아주 작게 예,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접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에도 양면 테이프를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넓게 됐네요. 자, 넓은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긴 양면 테이프 붙일 자리를 이렇게 구부릴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번 구부려 보세요. 자, 일단 양면 테이프를 붙이는데 저는 양면 테이프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가위가 없죠. 예, 가위가 없어도 됩니다. 자, 양면 테이프는 손으로 이렇게 찢으면은 아주 쉽게 찢을 수가 있습니다. 예, 찢어졌죠.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자, 여기 넓은 부분 있죠. 예, 요 부분도 또 이렇게 붙여가지고 손으로 찢는데 이렇게 찢어야 됩니다. 당기면 안 돼요. 당기지 말고 찢어주세요. 자, 찢었습니다. 자, 그리고 손에 잡고 붙는데 다시 놓아두고, 자, 이렇게 붙여보니까 양면 테이프가 하나, 두 군데, 셋, 넷, 다섯, 여섯 군데 붙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네, 우리 양면 테이프가 아래 위로 붙어있는 이 부분을 자, 먼저 떼어내서 이렇게 선에 맞도록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으면 피라미드 모양처럼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이게 상판이죠. 상판을 그대로 뒤집어서 우리 붙였는 이 투명 필름을 자, 여기 붙여야 되는데 여기 위로 갈까요? 여기 여기 이렇게 붙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붙는 게 맞을까요? 자,
이렇게 뒤로 되는 양면 테이프가 밑으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들은 요 안선 있죠. 그 안에 예, 끼워주는 부분 안에 있는 선에 맞춰서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붙여볼까요? 자, 이걸 먼저 떼어내고 양면 테이프를 길게 자, 붙은 양면 테이프를 떼어내면은 자, 요 끝선에 딱 맞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도 끝에 끝에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요 안에 있는 홈이 예, 홈이 덮이지 않도록 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예, 상판입니다. 자, 이제 거의 절반은 만들어졌네요. 다음 이걸 끼워야 되는데 우리 처음에 봤듯이 여기 긴 쪽 있죠. 여기 이쪽은 좀 짧고 여기는 길죠. 자, 이 긴 쪽이 상판에 끼워지도록 이렇게 끼워지겠습니다. 자, 끼울 때는 약하기 때문에 너무 힘을 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요 홈이 한 개 있는 것 그죠? 한 개 있는 거는 이렇게 서로가 맞물릴 수 있도록 두 개가 물려지게 또 이렇게 끼워줍니다. 자, 이것도 약합니다. 약해서 조심해서 끼워주세요. 자, 자, 이걸 두 개가 이렇게 끼워졌습니다. 이렇게. 네, 튼튼하네요. 자, 그리고 또 한 개 더 마지막. 네, 또 여기 홈이 한 개 있죠. 홈 한 개 있는 곳에 또 끼웁니다. 이렇게 하나, 둘 끼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도 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은 자, 아래쪽에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하판 네, 하 아래쪽 하판도 끼워주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 여기 얇죠? 여기 잘 부러집니다. 여기도 잘 부러지기 때문에 끼울 때 주의해서 살짝 힘을 주면서 네, 전체 한번 맞춰보고 무리하지 않게 네, 안 되는 거를 괜히 힘있게 또 밀었다가는 부러집니다. 조금씩 벌려가면서 이렇게 끼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끼우다 보니까 어느샌가 네, 모두 끼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우, 네, 완성이 됐네요. 자, 아래쪽에 딱 놓으면 평평하게 딱 달라붙습니다. 자, 평평하죠. 자, 와, 멋지죠. 자, 틈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스마트폰 홀로그램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직접 관찰해 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출발. 자, 이제 스마트폰을 이렇게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아무 스마트폰이나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스마트폰 홀로그램을 검색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들이 나옵니다. 자, 이 그림 여기 중간에 홈이 맞게 자, 그렇죠? 이게 딱 중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해파리가 입체적으로 보이죠. 이번에 꽃이 피었네요. 꽃이 안순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밑에 네 개 그림이 비춰지면서 예, 꽃이 홀로그램을 통해서 입체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그림이 나타날까요? 이건 뭐지? 전자파 같은 게 막 지나가네. 이번에 나비도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나비가 한 마리 나타났어요. 예쁘게 춤을 추는데 공중에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입니다. 와, 아름답죠. 예, 이렇게 홀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들을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서 예, 예쁜 이런 새의 모습이나 나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관찰해 보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홀로그램 보기 만들기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